죽음을 예고하신 예수. 먼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. 선생님,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? 예수님 보고 싶어요. 필립보와 안드레아는 예수님께 알렸어요. 예수님, 저분들이 선생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. 예수님 소문이 먼 나라까지 퍼졌나 본데요? 하나님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. 잘 들어두세요.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.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. 그래도 나를 따르려면 함께 갑시다.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을 겁니다.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. 예수님, 그런데 아까부터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십니다. 피곤하시죠? 실은 내 마음을 걷잡을 수 없군요.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? 하나님께 아버지, 이 시간을 피하게 해주소서 할까요? 그럴 수 없습니다. 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왔으니까요. 아버지,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.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.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.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. 아이고 놀라라, 이게 무슨 소리고? 천둥 소리랑 비슷한데 비가 오려나? 아무래도 천사가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셨나 본데? 여러분,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입니다.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입니다.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.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오게 할 것입니다. 하느님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야? 예수님이야? 몰라. 예수님은 그분이 높이 들려야 한다잖아. 영원히 살게 된다니 진짜일까? 고난의 시간은 또 뭐지?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